의외로 박정훈 대령 탄압이 보수층과 군대까지 건드려가지고 해병대 전후회가 곧 집회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해병대 전후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슈로 권력을 비판하는 집회를 할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정권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소 70-80% 국민들이 공감해요. 홍범도 장군님 이슈, 고속도로 게이트 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이건 여론조사 해보면요. 70-80%가 다 문제있다. 윤석열 지금 큰 문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못 치고 나간다는 것은 야당들한테 야 밥상을 국민들이 다 차려줬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윤석열에 열받은 사람, 윤석열이 개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모여라. 김건희 구속시켜야 된다는 사람 다 모여라. 고속도로 게이트 분노하는 사람 다 모여라. 박정훈 장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모여라.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하는 다 모여라. 10월 15일에서 21일 사이 어느 날 다 모여봅시다. 다 모여봅시다. 돌기택님이 그러시네. 서울의 소리 구독자들 다 모입시다. 그럼 끝나. 내일아! 어저께 MBC 시트레트에서 별똥대라고 있고 패륜 극우 유튜버 예, 다 봤습니다. 패륜 극우 유튜버들과 함께 윤석열이 정치를 하는데 어제 이명수 기자가 직접 대통령 실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윤석열은 유튜브 패륜 유튜브만 본대요. 신문도 안 보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패륜 유튜브 닮아가서 네. 갈수록 그렇죠. 언어가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대통령으로서는 안 해야 될 말들을 네. 내고 하는데 그 우파 돼지나 김상진이 이런 유튜브만 보니까 자연히 그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배들 용어가. 그래서 어이가 없네. 예, 오늘 김상진이가 어저께는 와서 막 떠들었대요. 근데 오늘은 그 스트레트 나와가지고 지들도 이제 회의를 하러 갔는지 오늘은 지금 왔다가 갔대. 네. 왔다가 하러 왔다가 예, 어제 스트레이트 나온 거 그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이라고 네. 사람이 아크로비타스 우리 집회할 때 네. 아주 패륜 짓은 대놓고 다 했어. 아 그래요? 거기서 북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별동대에서 여론 조작하는 팀장이래. 거기가 뭐 1,000명인가 1,700명. 처음에는 1,000명이라 했는데 1,700명. 아니 MBC는 1,000명이라 했는데 이명수 기자가 나중에 이명수 기자는 1,700명으로 파악이 돼서 그 이명수 기자가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MBC 스트레이 팀이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내가 이제 그 사람들 많이 대하니까 네. 뭐 아는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고 이명수 전화번호를 줬더니 네. 이명수 기자 전화해서 이명수 기자는 그걸 좀 더 가지고 있으려 했는데 네. 스트레이트에서 그래서 어제 스트레이트 보도도 네.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어서 서울의 소리 후속 보도 했잖아요. 네. 충주 집회 끝나고 부랴부랴 우리 임세은 소장님이랑 배은용 대표님이랑 네. 올라가셔서 기자랑 후속 보도했는데 아무튼 소리 큰일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고 박수 아니. 이렇게 박수 치면 몸에도 건강하니까 네. 박수 치고 뭐가 좀 나오면은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여기서 턱 쳐주면 저쪽에서 같이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예. 그 민주당에 전략 분석팀이 있대요. 전략 기획위원회가 있고 정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기획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뭐 애쓴다고 하는데 예. 왜냐면 고속도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말씀드린 비교적 잘 대응했어요. 대표님도 백 대표님도 기자회견 다니고 양평하고서 하지만 뭐 강북구원 김두관원 열심히 했잖아. 보면 한준호원 천준호원 이소영원 다 이번에 다 스타가 됐잖아요. 그건 잘했거든요. 네, 네. 근데 좀 더 지금 현재 티싱이 약간 부족하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 게이트는 공지구 비리까지 겹쳐져 갖고 국민들이 이 두 개는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제일 열받는 사례 중에 하나로 지금 끈으로 딱 머리에 박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자회견하고 날마다 항의방문 가야 돼요. 근데 뒤심이 좀 딸려요 요즘에.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또 기자회견을 그랬어요 저희가. 하여튼 이재명 대표 단식 때문에 모두 이제 그쪽에 집중하느라고 민주당이 좀 요즘에 우왕좌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총선도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 들은 분발해가지고 어떤 게 치고 나갈 건지 좀 뭐 회의를 해서 치고 나갈 거는 그 독한 사람 없나 국민의힘 그 아주 우리가 보면 악질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 했잖아요. 근데 그 없나 민주당은 그런 사람들이 좀 민주당의 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진걸 소장님? 민주당에서 네. 뭐 독한 사람 아주 그냥 악질같이 뭐 하나 딱 집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성격 가진 분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이 거의 없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게 분이... 이재명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된 거예요. 네. 요즘에는 그래도 고속도로 특위에서 우리 강득구원님, 이소용원님, 한준호원님, 천준호님 등이 맹활약하는 것 같아요. 김두관 오니까 그다음에
탄핵을 주창하고 나온 김용민 의원님, 이걸 그다음 김동완, 아니 이 정도 상황인데 탄핵 이야기를 예를 들면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도 10명이 안 돼요, 탄핵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진짜 분발해 그래서 주세요. 그래서 좀 독한 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앞장서서 그 민경욱이 같죠. 있죠. 국민의힘 많잖아. 옛날에 이재호가 얼마나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독하게 현절하셔요. 김대중 정부 때 뻑하면 청와대 앞에 가서 들어놓고 항의 방문 가고 했는데 용산에 용산 집무실 안에서 항의 방문하고 단식 농성 연장 방송 해야죠. 이번 저 스트레이트는 각 선거에도 영향이 대단해요. 의원들 자총에서 별동대 만들어서 가짜뉴스 유포하면 당신들 선거 때 어려워지니까 이거 좀 제대로 해서 자유총 연맹을 바로 잡는 이런 행동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내일 또 수원지검에 나간다는데 나가게 될지 급작스러운 변동이 있어서 못 나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내일 오후에 나는 거기 좀 가보려고 그래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생활과 주권 이슈로는 후쿠시마 원수 핵폐수 반대고 그 다음에 일반증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권력이 고속도로 개태예요. 네. 이 두 가지에 총집중해야 되는데 의외로 박정훈 대령 탄압이 커요. 보수층과 군대까지 건드려가지고 네. 지금 해병대 정우회가 곧 집회난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정우회가 얼마나 보수층인 곳입니까? 정우회 이름으로 하는지 해병대 정우들 네. 일동으로 하는지 수백 명이 모였다고만 제가 지금 첩보를 입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대구 경북이나 보수적인 군인들도 열받아 하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님 괴롭히는 거하고 박정훈 대령님 괴롭히니까 정말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싸워야 될 이슈가 너무나 많고 각각이 매우 절박해요. 그리고 최소 7, 80% 국민들이 공감해요. 맞아요. 8, 90% 네. 국민들이 네. 홍범도 장군님 이슈, 고속도로 게이트 이슈,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건 여론조사 해보면요. 7, 80%가 다 문제 있다. 윤석열이 지금 큰 문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못 치고 나간다는 것은 야당들한테 야 밥상을 국민들이 다 차려줬는데 투쟁한 당은 다 차렸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님도 단식하시면서 좀 더 메시지를 구체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도. 그래서 내각 총사퇴해라. 네. 후쿠시마 원수 핵폐수 방류 반대와 관련된 대책을 세워라. 그다음 내각 총사퇴를 했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게이트, 박정은 대령님 탄압 게이트,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 거기에다 자유총연맹 등 관건 부정선거 규탄, 그다음에 언론장, 요즘 언론장 무섭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맞아요. 다행히 법원에서 또 제동을 걸었어요. MBC 박문진 이사장 해임은 무효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가처분이나 하지만 가처분,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법원도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워낙 포악하게 함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곳곳에서 법원은 법원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제발 윤석열의 제동을 걸자라는 호소도 하고 해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해병대 전우분들이 나와가지고 정권 규탄 집회 옛날에 물론 구구 단체랑 일부가 하긴 했지만 이런 이슈로 권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정권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앉아서 뭐 남탓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탓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슈가 여러 개잖아요. 양평, 뭐 해병대, 후쿠시마, 또 이재명 대표 단식 등을 묶어서 여러 가지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후쿠시마는 후쿠시마대로 뭐 윤석열 퇴진 탄핵은 탄핵대로 이게 지금 나부터 지금 잘못 오고 있는데 이거 안진걸 소장님은 탓이 크고 양희삼 목사님 탓도 네. 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대규모 집회를 갈 수 있는 방법. 지금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100만 모이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민주당에 항의해봐야 검찰이 뭐 들어주지도 않고 저렇게 단식하는 문 잡아다 소환이나 시키고 이 폐륜 정권은 그런 미친 정권을 잡으려고 몽둥이 들고 우리 시민들이 먼저 모여야 민주당도 따라오고 어떤 교수들도 말만 하는 교수도 행동을 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이런 여러 이슈를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분노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안 소장님.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집회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네.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집회를 보니까 지금 집회하는 사람들이 성향이 각양각색이라 그냥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 다 모이자 해서 예, 시민들이 주최하는 그러니까요. 서초동 같이 예, 예. 서초동 맨 처음 뭐 우리가 내가 처음에는 집회 신고도 하고 했는데 예. 그냥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 한번
모이자는 걸로 해서 바이든으로 들린 사람 다 모이라는처럼 네. 그렇죠. 윤석열에 열받은 사람 다 모이자 전부 기대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해서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사람도 나오게 다 나와서 네. 다 나와서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라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에 열받은 사람 그럼 다. 윤석열이 개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모여라. 그럼 김건희 구속시켜야 된다는 사람 다 모여라. 고소들겠대 분노는 다 모여라. 박정훈 단장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 모여라. 흑구심 하면서 반대하는 다 모여라. 이렇게 하자니까요. 그렇게 이거 하자니까. 이번에 지금 약속한 겁니다. 예,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어느 날 다 예. 모여봅시다. 다 모여봅시다. 이번에 예. 선생님들 집회가 누가 진행하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냥 선생님들이 매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거예요. 사이트에 올려서 모이자고 하는 네? 거야. 우리 졸기탱님이 그러시네. 서울의 소리 구독자들 다 모입시다. 그럼 끝나.